Hello guys, and welcome to Run BTS episode 66. I haven't done a run episode in maybe 2 weeks, maybe longer, but today I am. So I have my water with me. I have gummy bears, so if I squirt on those, don't be surprised. And let's get into it. By the way, I had a nap of for like 2 hours recently, so that's why I seem sleepy and I'm waking up. It's one of the older episodes. I won't say old, but older.달려라 반갑다. 오랜만이네요. 하이. 하이. 근데 지금 마나빵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 딱 보니까 마나빵이에요. 근데 이 좋은 곳에서 뭘 하나요? 네, 오늘 달려라 방탄의 주제는 BTS in 마나방입니다. BTS and comic book cafe. Okay, they have missions again. They have snacks, as we like it. 오늘 뭐 기대해 볼 만하네요. 그래도 그 만화 좀 좋아하는 친구들이 좀 많잖아요. 우리 그렇죠. 친구들 중에서. 만자랄 많잖아요. 네. 오케이. 들어오세요. 오케이.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만화책을 한 권씩 이제 골라오십니다. 갑자기요? 들어가요? 만화책 안 하고 아니 제가 이 뒤에 보면 되죠? 왜 가져와야 돼요? 생극! 만화책 68페이지를 펴서 왜? 뭐 나오는 글자 수가 가장 아니, 사람 그런 거 알고 가겠지 또 아니 형 엄청나게 있더라고요 여기 어디? 아 일단 나루토 하나 알려줘 그게 만화책 이름이 찐이에요 찐 와 이거 골라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만화책 이름이 찐입니다 찐 찐 골라야 돼요 이거 안 할래 왜요? 아니 찐 슬램덩크 했어 슬램덩크 슬램덩크 어디 있어요 슬램덩크? 슬램덩크 뒤에 있는 거는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너에게 가고 싶어 I've actually never read manga. 야 이거 드래곤볼 하고 싶어. 20세기 소년 아신 분 있어요? Have I? 드래곤볼 no. 하고 싶단 혹시 말이야. 배틀짱 아시는 I watched분이야? some anime, 배틀짱, but I haven't read 배틀짱 manga. 짱은 알아요, 짱. Probably 배틀짱은 should. 모른다고? 짱이랑 럭키짱은 알아요. 난 만화를 잘안 봤어. 쓰레기를 나무로 바꾸는데? 혹시 삼국지 이런 거 없나요? 삼국지? 이상! 괴담! 아, 저는 20세기 소년 블리치, 원피스, 드래곤볼 중에 하나 골라야겠다. I mean, I know all of these names. 강철의 영광술사 아, 벨제바브 안 살아. 나루토 있다. 그쵸. 내게 서울어쌔고 인격이 많아 너지 미래라 해도 나를 깨운 꿈에 난 아니잖아 그나마 아는 건데, 나루토가? 아, 그림자 보세소! 소년참장 김전일 근데 여기 있는 거 말고 주저 있는 거 가져와도 되는가요? 독권남자 정대만 근데 이 외, 야 외국에서도 이 만화방이 있냐? Do they move? 외국에 만화방? 글쎄? 외국 가서 컬처 룸 약간 이런 거 있어? 컬처 룸? 저기 죄송한데 빨리 좀 그러면 우리 빨리 일단 만화책을 선택해볼까요? 자 오케이 저는 네 Never seen this in the US 골랐습니다 아 이거 좀 재밌지 네 20세 좀 짱이지 20세기 소녀들아 후져마 후져마 후져 아 용기부터 있네 아 용기부터 재밌죠 어 오늘부터 우리는 또 있구나 감사합니다 The place is so huge, what the heck? 히어 하이큐 하이큐 어 원피스다 원피스 오케이 광철의 연금 다들 유명한 걸 들고 왔네 일본은 반대로 나. 아, 안 되겠어요. 일곱 개 대세. 난 일곱 개 대세. 일곱 개 대세. 일곱 개 대세. 대세 재밌냐? 아유, 재밌죠. 진짜 재밌어요. 자, 오케이. 골랐나요? 유키씨 골랐어요? 네. 자, 그러면 만화를 다 고른 것 같습니다. 이제 뭘 어떻게 하면 되나요? 뭐, 다들 사람이 많이 나오는 책을 고르셨네요. 네. 혹시? 설마? 아, 그 핀. 야, 나는 야, 관중 때 몇 명인지 나, 제일 못 센다, 이거. 나오는 사람. 1단계 미션은 만화책 복불복입니다. 스태프 vs 멤버스 오 와우 아싸 이제 해봅시다 아 뭐 네. 어떻게 해 그냥 막혀 그냥 네. 다행히 난 다 사람이다 야 자, 저도 아 너무하네 아 너무하네 아 너무하네 진짜
아, 리치 포레스트 뭐예요? 사람 잘 나오는 거 같네. 사람 잘 나오는 거. 그거 세 명 나오잖아. 사람 한 명은 나와. 요리해 먹는 거잖아. 요리. 저거 와, 양심이... 저거 남자 두 명에 여자 한 명 사람 세 명 나오잖아. 야, 나는 그래도 나는 그래도 좀 다행인 게 농구는 10명이서 하는 스포츠야. 어떻게 이겨요 이거는? 네네 네네 네. 저렇게 이길 수 있어요. 자 해봅시다.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파이팅 한번 해봅시다. 자 명견실버 했어요. 명견실버. 그 사람이 안 나오거든. 우리 다 전쟁 만화라서 큰일 났어요. 걔만 나오거든 그거는. 자 갑시다. 오케이 도전. 둘 셋. 몇 명인가요? 빵 명 있을 것 같아. 니디 접어도 좀 많은 것 같은데? 것 같은데? 좀 많은 것 같은데. 몇 명입니까? 와 진짜 어? 아니 왼쪽 아래요 맨 왼쪽 아래 예 네. 빵명은 아닌데 야 저건 컷에 컷 하나가 발이야 그냥 저도 하겠습니다 보통 여러분 거의 뭐 마지막 페이지 때쯤은 거의 뭐 안 나오지 않나요 마지막 페이지 때 아예 전쟁 나오고 이제 둥 끝나는 거 어떻게 전쟁 마지막... 나는 거면 이제 그 클로션만 되는 거 알죠 Who's going up against? 마지막 페이지는 무조건적으로 이러고 나옵니다 그 페이지는 무조건 나오셔야 돼요 Or do they have to count all the stats and all the... 이제 스포츠만 하는 분석을 해야 하는 게 거의 마지막 쯤에 스매싱 딱 하는 그 장면 잡으면 0명이 나올 것 같아요 가볼까요? 네. 오, 아니 빵 끝에서 한 두세 테이션 Oh, J-Hope is gonna do it first 아홉, 야, 뭐야? 여기입니다, 여기. 사람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아, 재용, 아. 아, 수야, 아, 빵으로 너무 했다. 아, 진짜. 실패, 실패. 아니, 이거 안 나올 수가 없어. 아, 세지 마, 실패, 실패. 딱 봐, 실패. 빵면 어떻게 이겨? 자, 빨리 가시죠. 형아, 빵면 갈 수 있어. 자, 갈게요. 자, 갑시다. 사람이 안 나온 페이지가 없다, 나는. 하나, 둘. 또 빵면 나올 것 같아. 셋. 오! 아, 한 명이다. 아, 또 빵면이야? 우와, 야, 야, 야. 한 명, 한 명. 야, 야, 이거 대박이다, 야. 한 명. 춤 나왔다, 춤. 저. 감독이 두 명. 에이, 두 명? 두 명? 저는 솔직히 반칙 안 했죠? 안 했지. 진짜 한 명밖에. 한 명? 쭉 몇 명이야? 비긴거니까 아니야, 그거? 여기 한 명이에요. 한 명. 얍! 눈코입 있어? 얍! 한 명입니다. 아니요, 잠시만요. 눈코입 안 보여. 저거는 혐의로. 입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오, 와, 이거 어렵다. 슉, 한 번 더 가자. 야, 태형아 잘했다, 방금. 슉, 한 번 더 가자. 그것도 운이야. 눈 한쪽 가렸다. 자, 오케이. 눈 한쪽 가린 거 인정. 한쪽 가렸어. 한쪽 가리면 안. 아, 근데 이건 인정이긴 해요. 하나, 둘, 셋. 야, 니끼 많이 없네. 몇 명이에요, 이거? 야, 진짜 이거 빵명 아니야? 한쪽 눈이 없는데? 얘는 일그러졌어. It's possible. 아, can you draw zero? 눈 쏘고. 저 빵명이요. 아, 야, 한 명이긴 하지. 예, 이건 한 명이. 얘 한 명이요. 얘 한 명이죠. 감독님은요? 와! 이거. 오케이, 2등, 2등! 와, 좋아. 근데 나머지가 뭐. 일단 한 3명만 맞춰, 이게 이겨주시면, 아. 우리 이거 버터 오징어 이거 먹을 수 있죠? 짭짤. 버터 오징어? 초반이 짜증나. 초반을 짠. 아, 그래, 뭐, 알았어. 나 테라야겠다. 저 갈게요. 하나, 둘, 셋. 괜찮은데? 없어. 자. 눈 안 나왔어. 아, 저거는 진짜 안 나왔다. 아, 왜? 눈이 안 나왔는데요? 이거. 리틀 포레스트 고른 거. 아, 봐봐, 내가 말한 눈빛 이거잖아. 자, 이거. 아, 내가 말한 눈빛. 이거 아시잖아요. 루페 밀짚모자 쓸 때. 아시잖아요. 아니, 저건 쳐야 될 것 같다. 그건 그 실루엣이잖아요. 아, 이거는 한 명 봐요. 한 명. 자, 다시. 놀게. 아, 제발 남자. 너무 디테일해, 그래. 셋! 우와! 한 명도 없어요. 나왔다. 슉 나왔다. 슉 황 나왔다. 황. 와. 슉 황. 예. 야 이거 가능성이나 이겼어? 오 가능성 되고. 근데 우리의 근데 남은 사람들이 가능성이 그러니까. 그래? 야 슬램덩크 높아요. 아니야 지금 형.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다녀야 돼요. 형 명만 더 이기면 우리 먹을 수 있어. 형 그 덩크 그 골대 확대샷 이런 거 나오면 형 이길 수 있어. 자 가봅시다. 아 이 나루토는 좀 어려워. 그치, 나루토는 좀 약간 거의 그냥 포기하고 가자. 나루토는 좀 어려워. 슉! 팡 나와라. 둘, 셋. 땅 갈라진 거. 괜찮았어. 아, 많이 나왔나 봐. 회상신인가 보다. 도시 회상신이다 저거는. 명예예요? 도시 회상신. 시장 보러 갔네. 시장 보러 갔어. 시장 보러 가거나 도시 회상. 몇 명이에요? 몇 명이야? 와! 와, 이거. 이겼다. 이건 이겼어. 그냥 내가 이긴 거 같다니까. 많이 나왔는데, 이겼어. 자, 이거 연기 때문에 안 보여. 얘 왜 그림자 분수를 쓰고 있냐, 얘. 쓸데없이. 아, 잠깐만, 이거 박빙인데요? 아니, 이런 거 안 쳐도 되고. 그러니까, 눈, 코, 입이 없잖아. 자, 일단 보여주세요, 카메라로.
몇 명인가요? 한 네 명? 한 다섯 명 정도 되는 거 같아요. You gotta blur it? 뭐야 이겼네. They probably didn't blur it in the original. 오케이! 자, 지금 몇 명이 한 번만 더 이기면 돼요. 야, 진짜 야야야, 뭐였어? 아니, 근데 누가 이겼어? 요 셋이 끝판왕. 아니, 나 모르는 거예요. 나루토를 이겼어. 나루토가 이겼어요. 그냥 괜찮아요. 야, 이런 거 찍으면 몇 천 명이 정도 그냥 이런데. 일단 그림들 디테일이 장난 아니에요. 하필 세전이라 20명이 구경하고 있어요, 지금. 형 외계인 안 친대. 아, 자, 우리 정국이. 정국이 준비했어요? 이, 내 가능성이 없어, 이 책은. 너무 디테일이 쩔어. 자. 하나, 둘, 셋. 여기다. 좀 많다. 땡! 다. 어? 다시 한번 마트 갔나요? 혹시? 아니면 시장 소 간 거 아니야? 야. 오케이, 일단 컷들이 커. 이런 게 유리하지. 이거 안 찍고 안 찍고 이렇게 하고 이거 뚜렷해요? 한쪽 가렸고. 아, 오픈해 주시죠. 자, 오픈 일단 정국 씨도 오픈해 주세요. 카메라 쪽으로 향해. 다섯 명. 다섯 명. 여기 안 나와요. 이거 다 옆모습이에요. 그쵸, 옆모... 옆모습은... 뭐야? 뭐? 이 옆모습 뭔데? 옆모습? 너 옆모습 뭔데? 근데 얘 옆모습 되게 커. 야, 형 이거는 뭐 어떻게 내가 뭐 말을 못하겠다. 우리가 진 거 아닌가? J-Hope looks so lost. 35. From the beginning. 자, 요래. 이제 어려운데. 야, 젖지 마. 야, 지금 슬램덩크 드래곤볼이야. 이건 어디 표현 10명은 나오는 여기서 이기면 형 대박이에요. 드래곤볼에서 이기면. 아, 6강 나오면 이득인데. 형 진짜 너무 레전드예요, 형. 와. 형, 셀만 나오면 되잖아요. 셀 괴물이니까. 보통 에너지. 셀은 누구랑 꼭 싸우고 있습니다. 보통 에너지파 쏴서. 꽝 하면서 막 병 무너지고 알죠? 절벽 무너질 때 그런 컷 하나 잡아야 돼.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 페이지 가보시죠 한번. 141페이지를 열면 제 승리. 아니 뭐 타짜도 아니고 141페이지 그거 어떻게 열어요? 손은 눈보다 빠르다 형님. 공정한 게임을 해서 오케이 감사합니다. 인정합니다 이제. 네. 자 갑니다. 아 이겼어. 쿠가왕 나와라. 쿠가왕 141페이지 한 명만 나와라. 이기면 돼. 여기 둘 중 한 명만 이기면 돼요. 아 141페이지 나와라. 141페이지 자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꽤 있을걸요, 저것도. 오, 아, 저 그림 잡으시죠? 이야! 잠깐만,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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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푸슉이 나오긴 했어. 푸슉이 나왔는데. 아니, 이름, 이름도 모르는 엑스트라가 TV를 보고 있어요. 자, 보여주세요. 이야! 이야. 부럽다. 이야, 이름도 모르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형, 심지어 잘 나오지 않는 무천도사도 나옵니다. 형, 근데 아까 외계인 인정 아니라고 하지 않았어요? 소공 외계인인데. 아니. 사람. 사실 셀도 사람 형체. 이렇게 하면 셀도 또 치지, 그지? 그치. 나 몇 명인가요? 진이 형 세주세요. 10명 나왔습니다. 10명. 10명이요? 자, 저는 그럼 분신 써졌어. 없는데 이거. 와, 좋은 대표네. 아, 4명. 야, 이거 막 나 이제 슬램덩크에서 이겨야 되는데. 아니, 내가 볼 때 테니스 왕자가 사람 진짜 많아. 야, 일단 슬램덩크에 10명 이하가 없어요. 100명. 이거 폈어야 되는데. 아니, 형. 괜찮아요. 아, 왜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마지막 권이라서. 산안과 북산의 긴박한 장면을. 그렇죠. 마지막 차이, 그렇지. 1점 차이 막 이럴 때 저런 거 펴야 돼. 형 표지처럼 저런 거 있어. 근데 그게 잘 안 나오고. 이게 슬램덩크의 마지막 하이파이브 장면이 있어. 오케이. 그거를 Suga seems to love slamdunk. 여기서 이제 몇 없는 컬러 장면이 해 봅시다 한번. 자, 자, 우리 한 명만 이기면 되죠, 이제. 오케이. 한 명. 아, 근데 느낌 좋지가 않다. 자, 이건 뭐 맡기자. 나 맡기자. 자, 지금 스포츠예요. 테니스 대 농구입니다. 자, 테니스냐, 농구냐. 자, 농구냐, 테니스냐. 하나, 둘, 셋. 제발. 저 뭐야? 야, 내가 지금. 에이! 우와! 딸로 남았다, 저거. 어, 이거 다. 아니 눈 없어 눈코 없다 코 없다니까 막 이런 게 있다니까 조그맣게 난 거 코 없고 야 단체 사진을 찍었어요. 아 네. 아니 근데 형 근데 괜찮은 게 봐요 이게 얘는 눈 안 보이지 하나 둘 얼핏 봐도 사람 한 50명은 돼 모습 셋 어 그러네 슬램덩크를 고르지 넷 너 입 없고 아니 저 멀리서 봐도 사람이 여섯. 너무 많이 보이는데 여섯 여섯. 보여주시죠, 여섯. 여섯이긴 한데 사람 한 50명 나왔어요. 근데 여기가 그 알죠? 슬램덩크 그 알죠? 그 특유의 코 없어지고 입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 형. 아, 저런 거는 사실. 야, 뒷모습. 형, 슬램덩크의 유일한 컬러가 또 있네요. 아니야, 이건 반 컬러고. 자, 이거 마지막 승부 때문에 철저하게 검사해 주셔야 돼요.
아, 왜 감독이니까 몇 명인데요? 아, 그러면 이겼지 우리가. 아, 한 번 설명했으니까. 우리 여섯 명. 냉정하게 한 번 더 하시죠. 아, 한 번 더 하시죠, 그럼. 비슷했어. 이거 옆모습 인정하면 일곱 명이. 아니, 아니, 냉정하게 보이잖아. 눈이 없어요, 걔는. 동공이 없잖아. 봐봐, 얘 진짜 동공이 없다니까. 얘 눈. 동공이 없긴 해요, 봐봐요. 봐봐. 그래, 야, 사실적인 많았는데. 동공이 없으면. 아, 아니지. 그래, 말았어. 단체 사진만 피지 마라. 이게 리스크가 커, 뒤쪽은. 하긴 단체 사진. 앞쪽은. 근데 아까는 또 뒤쪽이 뭘. 근데 뒤쪽 그 하이파이브 장면을 뽑아야 된다. 아, 됐어요, 형. 그냥 아무데나 펴요, 앞쪽에다가. 형을 너무 믿지 마. I apologize for being so quiet. 자, 하나, 둘, mesmerized. 우와! 표정이. Kind of funny he chose sports book because any sports book they're gonna have somebody in the back. 바로 해명 지금? 아니야 저기 많이 나왔어. 저기 많이 나왔어. 나 여덟 명. 뭐 일이 많이 나왔어? 저도 여덟 명. 와. There's no way. 이겨 제발 이겨라. 나 습득 못 하나 보고. 아 Feel like they want them to win. 자 가자. 시가 달라서. 갑시다. 하나, 둘, 셋! 슈가! 이야! 이야! 졌어? 졌어? 이야! 이야! 야, 야 이것만 피지 말아야 돼! 내가 요 한 칸만 더, 몇 칸만 더 갔으면 하이파이브! 무장님은 하이파이브 했는데! 아, 동손이다! 진짜. 무장님은 하이파이브 했는데! 이야! 넣었어! 아, 실수조차 없나요? 몇 명이에요? 10명입니다. 15명이에요. 아, 진짜. 야, 이거 4명인데.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졌네요. 패배를 인정합시다. 다음 게임으로 가시죠. 오케이, 다음 게임 렛츠고. 다음 게임 뭔가요? 자, 2단계 미션은 만화 명대사 맞히기. 네, it's hard. 저희가 다 알 법한 만화 대사예요. 아, 그럼 이거는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는 것들만. 오케이, 알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I only read Marvel comics, I never read manga. 준비. 나 우리 멤버들만 믿을게. 시작. 뭐야? 아, 나 안다. 가만. 나 뭐 내 아직. 너 날려버려. 아니야, 일단 상의를 하고. 아니야, 안만. 너 내 동료가 되라. 오. 오, 야, 왼손, 형 뭐야? 왼손은 거들뿐. 왼손은 거들뿐. 좋아. 아, 몰라. Couple will be so lost in this game. 오직하나. 범인은 오직하나. 범인은 오직하나 아니에요? 아, 진실은 오직하나. 증거는 오직하나. 진실은 오직하나인가 보다. They're doing very good. 내가 땡땡하는 것을 땡땡해라. 내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해라. 오, 너무 맞아요. 어, 패스도 있어요? 패스 없어요. 이거 뭐야? 어디서 오는 장면? 그 나루토가 힘들어 할 때 약간 하는 대사 같은데. 내가. 시간이 얼마 없어요. 자, 그래. 야, 진짜 시간 없잖아. 일단 이거 패스 없잖아요. 패스 없고 1분 지났어. 이게 명대사가 맞다. 내가. 이것도 명대사야. 나루토. 어느 장면에서 나왔지? 그걸 안 되네. 힌트 좀 주세요, 힌트. 힌트요? 잠깐. 지금 1분 10. 3초 지나고 있어. 내가 그게 힌트예요? 힌트야. 와, 조용히 해주네. 내가 뭐뭐 하는 것이 뭐뭐. 얘 내가, 뭐야 이거? 내가 증오하는 뭐야? 뭐야? 어? 맞아. 내가 증오하는 걸 제거해라. 아니야. 그게 명대사. 내가 증오하는 것을 사랑해라. 아니야. 오! 소리야. 내가 증오하는 걸 사랑해라. 멋있는데? 이게 누가 한 대사인데요? 이거 내가 사랑하는 것을 증오해라? 제한 시간이 1분 남았을 때는 패스권을 드릴게요. 지금 내가 주문하는 것을 주문해라. 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뭐 지켜내라 막 이런 거 아니야? 원래 이런 거 막 보통 내가 소중히 하는 뭐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노력 막 이런 데서 없어요. 막 증오 이런 거 아니야. Are you just saying generic lines? What are they trying to guess? 내가 좋아하는 것을 견뎌내라. 내가 싫어하는 것을 좋아해라.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키워놓은 거 뭔데? 내가 포기하는 것을. 아니야. 아. 포기해라 가야 될 거야. 포기해. 내가 포기하는 것을 실천해라? 내가 사랑하는 것을 포기해라.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포기하는 것을 포기해라. 우와! 오. 우와! 오. 우와! 오. 우와! 멋있는데? 나도 모르겠어. 뭐야? 짱구는 도망가지 않아. 도망가는 아니야, 것은 언제나 힘들어. 아니야. 언제 어디야?
아니 내가 좀 봤어. 언제나 어른이야 뭐 이런 걸. 아니야 그 땡이 한 글자잖아. 그러니까 뭐는 도망가지 나는 않아. 아니 근데 은인데 신은 도망가지 않아. 흰둥이야 대박이다 이거. 아니 짱구에서? 뭐 그럴듯한데? 에? 꿈은 도망가잖아. 도망가는 것은 언제나 시간이야 현실이야. 꿈은 도망가지 않아. 도망가는 것은 아니야, 언제나 현금이야. 짱구가 말이에요. 언제나 자신이야. So hard. How are you supposed to remember lines? SpongeBob? 하나씩 있어요? 지식은 우정을 대신했으면 너를 잃을 바에 차라리 멍청이가 될래. 아니요? 세 글자니까. 지식은 우정을 대신했어. 스펀지밥이 이렇게 멋있는 말을 했어. 그냥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멍크 이게 스펀지밥이 바보가 될래. 차라리 혼자가 될래. 바보가 될래. 오. 피카칠라 이츠 파이리 꼬부기 버터풀 야도란 비전 듣도가 스스로 생긴 모습은 다 뭐야? 우리가 지식의 평화를 막기 위해 사랑과 지식으로 웃음을 뿌리고 나는 나 노릇하고 윤주를 누비는 그 생각나지 않아요? 대답해 주세요. 그래서 대답해 드리는 게 인지 상정. 냄새가 갈수록 맛있어요. 우리 이겼어요? 여러분, 아 이거 써요? 이게? 미션 통과. 어! 야, 두 개. 우리 먹을 거 빨리 2개 정하자. 2개. 지금 정해도 돼요? 네. 근데 얘 needed like 5 out of 7. 짜장라면 하나 먹어야 돼. 짜장라면 쑥떡쑥떡 하자. 이게 괜찮은 거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게임 가시죠. 3만 개. 미션은 간식 도장 깨기입니다. 도장 깨기. 도장 깨줘야지. 스태프 work so hard on these as well. Like they're so organized, so well written. Everything is set up so well as well. 음료는 절대로 아닐 것 같은데? 일단 아 근데 음료를 제일 많이 마시지 않나? 라면이 1위입니다. 짜장라면이 1등이야. 마트에은 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인기 있지 않을까요? 아니,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 헤비한 게 땡기 순위권 안에 들 수 있는 게 라면이랑 무조건 라면이야. 소떡소떡이랑 그 뭐야 저 핫도그 그거랑 핫도그 햄마형 볶음밥 김치 볶음밥 그다음 음료는 안 시켜도 되나? 그냥 이제 음료가 하나 남은 거죠. 그지? 여기서 음료에서 하나 고르면 뭐 고를 것 같아요? 뭐 아메리카노 아니겠냐 아무래도? 아이스 초코 아니겠습니까? 아이스... 아니야. 아니, 오히려 만화빵이면 아메리카노가 많이 안 나갈 거. 여기서는 이제 뭐 달고 막 이런 약간 그런 게. 미스커를 할때야 미스커를 할때 그래 아이스 초코. 일단 그러면 가장 편한 1위부터 마셔봐. 1위는 대충 예상해. 1위는 내가 봤을 때 그냥 매운 라면이야. 아 무조건 1위는 매운 라면이야. 무조건. 5위 안에 라면이 두 개 들어갈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1위가 핫도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봤을 때 1위 매운 라면, 2위 짜장라면. 근데 이게 내가 딱 느낌이 딱 왔어. 일단 1번 매운 라면이야. 맞습니다. 그거가 틀리면 좀 우리의 계산이 좀 달라지는데 그게 맞는다면 그 2번, 3번, 4번, 5번은 1위, 2위를 매운 라면, 짜장라면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순위까지 맞춰야 돼서 1, 2위를 라면으로 다 해버리면 이제 나머지 순위가 다 밀려가지고 다 틀릴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내 말을 이제 하나씩 하자고. 하나 도전 일단? 1번, 1위 매운 라면. 1위부터 가자. 매운 라면. 이거 아니면은 진짜. 이거는 이거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 이거 틀려. Yeah, ramen is very popular in all parts of the world. 그치, 3위 매운 라면 이렇게 하는 5위까지. 아, 짜장라면 나올 거야. 1위 매운 라면. 아니에요. 아니야? 봐봐, 아니라잖아. 아니야? 짜장, 1위 짜장라면 이러니까. 야, 그럼 가벼운 간식인가 봐. 아, 핫도그는 절대 안 Me and the boys talking about food. 야 우리 좀 머리를 써볼까? 우리 순위를 하나를 포기하고 그 순위를 알고 나서 맞추면 좀 도움되지 않을까? 1등 소떡 소떡 가봐요. 1등 소떡 나도 일단 나 소떡. 아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어차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기회가 또 있어. 신에게는 9번의 기회다. 그거 아니야? 나 소떡 소떡. 난 짜장라면.
그러면 태형이 의견 듣고 짜장라면 가보자. 짜장라면. 오케이. 거봐 아니잖아. 1위 한번 할게요. 1위 소떡이 아니, 끝났어. 끝났어요. 아니야. 자, 알려주세요. 1위 아메리카노야. 근데 1위 뭐지? 아메리카노라니까. 스페 나요. 아! 진짜로? 솔직히 야. 맛있었어요. 1위가 헤비하네. 그러면 2위가 1위와 같이 먹을 수 있는 음료이지 않을까? 아니죠. 다른 아니야. 매운라면이랑. 아니야. 매운 2위. 야, 매운라면 한 번 가야 돼. 줄러. 아무나 2위 매운라면. 아니, 그러니까 2위는 제가 틀려도 안 가르쳐 주는데 2위부터 가자. 네. 5위부터 가자. 5위가 가자. 5위부터 가자. 아니 근데 5위부터 아 그래 5위부터 가자. 안전. 5위 거니까. 안전. 5위 음료 포지션에 있어. 자, 좋아. 우리 가자. 5위는 뭐가 음료일 것 같긴 하지. 너 미스커를 나한테 먹었냐? 안 먹었어요. 내 생각에는 문어구야 아니면 핫도그다. 자, 5위 라면 갑시다. 일단 짜장라면부터 지르자. 그래, 짜장라면. 5위 짜장라면. 가겠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다. 그냥 5위 어차피 알려줘, 틀려도. 이 순위 안에도 없어. 그럼 5위 매운라면 가자. 5위 아니에요. 매운라면. 네, 매운라면. 매운라면. 5위 매운라면. 매운라면 갈게요. 아이고. 이라이까! 5위 뭔데? 5위 뭐예요? 김치볶음밥 아니야? 미숫가루 라떼. 아, 어쩌다 합시다. 5위 미숫가루. 야, 내가 말했잖아, 미숫가루 라떼. 5위는 뭔가 음료일 것 같기도 한데. 너희 미숫가루 라떼 먹었냐? 순위는 빼드릴게요. 그냥 이 안에 있는 메뉴만 맞출게요. 그니까 순위 너무 어려워. 2, 3, 4 그냥 질러. 야, 매운라면 있을 것 같은데? 매운라면 하나. 매운라면 하나랑 또 뭐 할래? 매운라면 짜장라면 소시지 감튀로 하나. 어, 맞아. 나도 약간. 아니 근데 소시지가 우리가 그 꼬지로 안 나왔었는데. 그럼 소시지 꼬지. 난 소시지 아닐 것 같아. 야, 홍이야 믿고 하자. 그럼 허병. 오늘 제형. 오늘 제형. 감대로. 허병아,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돼. 홉갈량. 너 하고 싶어. Why is he so excited? 라면 하나 들어갈 것 같아. 메라. 매운라면 하나. 첫 번째 시도. 디. 아이스크림 아니야? 아니야. 가봐. 나 너만 믿어. 매운라면 하나, 문어구이 하나, 아이스크림. 오케이. 좋아. 아니야. 오케이. 전래. 아이스크림. 오케이. 일단 전래. 아이스크림 아니야. 심리전일 수도 있어. 매운라면, 문어구이, 소시지 아니면 짜장라면. 자. 아, 짜장라면 아니야. 그래서 조심하지. 너무 헤비하지 않냐? 자, 그래. 정구아. 가자. 내가 간다. 지금 아, 약간 미숫가루 라떼가 5위인 거 보니까 야, 호바 아니 1차 시도 그냥 아무거나 질러봐. 문어구이 정도는 들어갈 것 같아. 여기 들어왔을 때 사진 딱 걸려있는 게 뭐였어요? 소떡소떡. 마약 핫도그 아니었냐? 어, 핫도그. 지금 보여줘. 그러면 핫도그, 소떡소떡, 짜장라면 어때요? 오케이. 아니, 메라야. 매운라면 무조건 들어가. 매운라면, 문어구이, 핫도그 어떻습니까, 형님? 딱 이렇게 가. 좋다, 지민이 방 그거. 좋아, 지민이 그거다. 매운라면, 문어구이, 핫도그. 아니야. 미야. 오케이. 자, 다음. 맞은 거 알려줘. 이게 맞은 거 같아. 라면은 없어요. 봐봐, 매운라면 없다니까. 자, 그럼 정말. That's weird. 엄마 질러. 순위권 안에 들 수 있는 게 라면이랑 무조건 라면이야. 짜장라면이 1등이야. 매운라면인 거야. 난 짜장라면. 아니, 짜장라면. 매운라면. 매운라면 하나. 매운라면이야. 무조건. 짜장라면. 라면이 없다니까. 라면은 없다고요. 라면이 아예 없다고요. 당신이 먹고 싶은 거 얘기하지 말고요. 문어구이, 마약 핫도그. 태형 역할. 가자. 소시지, 문어구이, 마약 핫도그. 가요. 자, 기회는 한 번. 자, 형 한 번 믿어 볼래? 맞은 거 알려주세요. 아니, 문어구이 들어가네. 냄새한테 무조건 중요해. 문어구이. 그치, 문어구이 없을 거 같아. 그게 다예요? 핫도그 있고요. 문어구이 핫도그 하나만 더 맞추면 돼. 소떡이라는 거. 소떡이랄까? 내가 소떡이야. 가자, 소떡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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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어구이, 핫도그, 소떡. 진짜 마지막 기회. 네, 마지막. 가. 가. 맞았어, 그래. 맞았어. 맞아. 야, 그거 맞다니까. 맞아, 먹었어. 승리전 나왔어, 승리전. 자, 문어구이, 핫도그, 소떡. 왔다. 와! 야, 아직도 모르냐. 역시. 다시 한 번. 사실 하면 그냥 맞는 거야. 야, 먹을래. 누가 먹어보자. 스팸마요 볶음밥. 그래, 스팸마요 그래. 볶음밥. 스팸마요 볶음밥. 매운라면 하자, 매운라면. 야, 국물이 그래, 없어, 지금. 아니, 매운라면? 아니, 국물이 아니라. 아니, 매운라면. 야. 음료를 하나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야, 그냥 음료를 조금 참고. 매운라면 가자. 매운라면 가자. 매운라면 가자. 이게 물이 있으니까. 그래, 매운라면도 먹자. 매운라면이 너무 아쉽네. 자, 메라, 짜라, 스마, 그리고 소떡입니다. 너 사귀고, she slides. I see you. I see you. 자기야, 준비했어요? 준비했어. 아, 뭔데? 무대지? That's the next episode. I don't want to spoil it. I'm probably going to react to 67 as well. And then I have, well, what others do I have? 86 or 101 as well. But those are going to be in the future. So that's it for episode 66, the manga edition. I don't know, I've never read manga before.
probably should try some. Why not? You have to try everything in the world. But that's it from me and Pavel T.